안경이구나. 여러분. 와. 거기서 이런 걸 샀대. 짱이다, 이거. 와, 이거 짱이다. 열정, 열정, 열정! 안녕하세요, 여러분. 뭘 입어? 지금은 어느 날 아침 9시인데요. 오랜만에 외출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등산 브이로그인데요. 사실 저는 등산에 썩 관심이 없지만 저희 집에 아주 열정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동생이 실제로도 혼자서 막 산 다니고 등산이 취미인 애거든요. 그래서 동생이랑 같이 오늘 등산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제가 늦었기 때문에 또 등산을 가서 또 맛있는 김밥을 까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밥을 호딱 만들어가지고 빨리 나갈 거예요. 일단 밥을 돌려. 아 배고파 벌써. 일단 김밥부터 싸고 오늘의 이템들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짠! 김밥 재료 앤 참치. 일정, 일정, 일정! 아, 뜨거워라. 참기름. Yes!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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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에다가. 몸에 뜨거운 거. 야, 그 목장가 없냐 집에? 어우, 야, 살겠다. 잘 섞어주고 본격적으로 김밥을 싸봅시다. 금방 싸. 하나 꺼내서. 자,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김밥을 생각해봤거든? 뭔데? 전복김밥? 아니 전복김밥도 생각했어. 하지만 나는 김밥집에서 썰어주는 게 항상 아쉬웠어. 통으로 잡고 먹는 김밥을 항상 상상해왔기 때문에 절대 자르기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건 맛있다. 좀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하는 거야? 쑤셔넣을 만큼 이렇게 맛있게 꽉꽉 채워가지고. 뭔지 알지? 알지. 일단 깔고. 나 오이 너무 좋아. 오이, 무지, 당근 개 좋아. 당근, 우엉, 우엉 개 좋아. 우엉. 우엉 좋아해? 어, 좋아해. 그 다음에 고기까지. 와우. 김발도 없지만 그냥 말아버려. 끝에 물을 살짝 콩 묻혀주면. 와우. 나는 김밥을 굉장히 잘 싸는 편이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김밥 두 줄 재료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참치를 안 넣었어! 어? 하나 넣을게, 마지막 하나. 까먹었어. 정신머리가 없네. 하지만 소고기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 아, 세 개만 들은 거야? 이거 두 개 다 참치를 안 넣은 거야? 어. 헐. 까먹었어. 참치까지 넣고. 와, 이건 맛있겠다. 참치를 진짜 오지게 때려 넣었어. 짠, 끝. 이렇게 딱 넣어서 가서 앙 이렇게 먹을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리고 김밥 한 줄을 썰어봐요. 썰어보려고요. 짠! 생각보다 그럴듯한데? 이거는 여분으로 하나 더 싼 거 지금 입에다 쳐넣을 건데요.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맛은 있을 것 같아요. 홍준 일로 와봐. 응. 아, 입에 하나 넣어보라고. 어때?
맛이 없었어. 오이. 맛있네. 산에 올라가서 보면 더 맛있겠다. 오지버, 오지버. 찐찐해. 늦었어. 늦었어. 수건이 나나? 이렇게 입고 가는 게 나을 거야. 그럼 옷을 바리바리. 이거는 운동복, 영양 패딩, 패디 조깅. 이거는 겉옷. 괜찮은데? 괜찮아? 이거 꽉 조여줘야 된다. 이렇게 딱 조여주고 하고. 자, 두 가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한번 써봐. 한번 써봐. 그거부터 써봐. 이거부터 써봐. 어때? 열정. 괜찮은데? 이거야? 응. 이것도 써봐. 더 어울리는 걸로다가. 이거 일단 약간 그 홀로그램 스트이고, 이건 이제 베이직 버전. 아! 열정. 아, 둘 다 괜찮은데? 골라줘야 돼. 골라줘. 근데 이게 좀 더 관종 같아? 어. 알겠어. 내 관종은 아니지만. 오늘은 아주 그냥 멋지게다가 이거. 써봐, 너 써봐. 야, 너 멋있다. 야, 이거 봐, 이 검은색 이 어? 이 깔맞춤 이거. 아, 그래, 이게 낫고 이게 낫네. 야, 이거. 열정. 가자. 가자. 아, 가방. 여러분, 조셉앤 스테이시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멋쟁이 가방에 우리가 등산용으로. 아, 약간 죄송하긴 한데, 항상 저한테 새로운 가방을 보내주시는 조셉앤 스테이시에서 또 새로운 신상 가방을 보내주셨어요. 여기다가 짐을 써가지고 오늘 룩을 완성시킬 건데요. 이게 이렇게 생긴 조셉앤 스테이시 럭키 플리츠 니트 크로스백이라는 것입니다. 아, 너 옆에서 너무 시간이야. 사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나올 영상에서 이 가방을 매는 모습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많이 등장할 예정인데요. 약간 지금은 좀 꼬라지가 열정 꼬라지지만, 나중에 이 약간 사진들 띡띡띡 이런 걸 보시면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입고 다니는 룩이랑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엄청 편해요. 원래 이 브랜드의 그 특징적인 니트 플리츠백이거든? 뭔지 알지 너?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게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세로형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로형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플리츠백의 특징이 이게 보관하기가 엄청 편해요. 안에 이제 내용물이 없으면은 이 모양대로 이렇게 접힌단 말이에요. 이런 모양대로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거의 끈처럼 이렇게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백의 가장 또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재가 면 80에 아크릴 20인가 그런데 아크릴에 항균 코팅이 돼 있대. 그래서 가방에 막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게 붙은 게 증식될 수 없게끔, 그런 항균 가방이어가지고 오늘 외출할 때 딱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이 가방에 꽂힌 포인트가 따로 있어. 네? 내가 보지 않았냐 옛날에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거? 여기다가 핸드폰을 꽂을 수가 있어요. 로고 달려있는 글씨기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 딱 꽂아서 이렇게 갖고 다닐 수 있어. 꽂았어? 응. 딱이지? 너무 귀여워. 이템 같잖아. 응. 짐 다 챙겨. 야, 뭐야 이거? 영양갱. 우와, 야, 관악산이야. 우와. 야, 관악산에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아, 나는 뭐지? 산이 다 달라? 그럴걸? 아, 지리산. 우와. 열정. 아, 우면산도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면산 가거든요. 원래 관악산 가려다가. 너 참치김밥. 진짜 너무 맛있다. 야야, 그것도. 이것도. 아, 깔맞춤. 아우, 야, 좋다. 아, 멋져. 멋쟁이야 아주 그냥. 멋쟁이. 오, 잘한다. 가자. 이 근데 단점이 앞이 잘 안 보여. 먹고 빨리.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휴대폰 어디 잡고 있었네. 어때? 괜찮아. 아, 안 이상해. 뚜둑 소리 나는데? 어.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겟 잇.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어. 찍힌 거 맞는지 봐줘. 한 번 더 누른 거 같은데. 아, 자꾸 눌려. 한 번만 눌러. 개 웃겨. 저희 출발하는데 앞에 도착했는데요. 멋있다, 야, 멋있다. 아, 부끄럽다, 진짜. 야, 이거 알지? 열정. 열정. 야, 이거 알지, 이거. 아, 썸네일. 아, 야, 아무도 몰라, 우리. 지금 우리 선글라스도 꼈어. 별 게 없어, 지금. 야, 출발해봅시다. 가자. 오늘 갈 곳은 우면산. 아, 좋다. 나 앞이 잘 안 보여. 가도 가는 거예요. 가는 거요.
동생이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쪽으로 안 와봤다고? 어. 우면산은 가봤지? 어. 동생이 아주 그 서울의 산을 다 타파하고 다니거든요. 원래 그래서 오늘 관악산을 가려고 그랬는데 언니가 늦게 와가지고 내가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아니지 근데 어제부터 우리 야 벌써 힘든데 어떡해? 어? 원래 관악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일정을 짜다가 야, 관악산은 시간이 안 되겠다. 시간이 동생이 점심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비교적 낮은 우면산을 가자. 우면산에 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아주 좋네. 다들 원래 열정 있는 사람은 열정 타고 벌써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 나도 옛날에 한라산 탔거든? 늦게 출발한 거야. 어. 그래가지고 사람들 다 내려올 때 다 내려올 때 올라가고 결국에 못 올라가서 내려올 때 사람 없을 때 내려왔잖아. 사람 내려올 때 올라가고 없을 때 내려오고 언제 얼마만큼 더 가야 되지? 어? 얼마 안 가는데 벌써 어 체력이 후달리네. 어 이 소리 앞이 너무 안 돼. 너무 밝아. 빨리 와. 아니 이거 쓰느라고. 알겠다고. 아유 참네. 내 숨소리만 녹음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잘 간다. 아직 멀었다고? 어. 세상에. 야, 저 친구 아주 잘 가. 야, 계단이 얼마나 많은 게 저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덥지? 더워. 어디를 앉으려고? 아고.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 쉬면 더 힘들어. 빨리 와. 어? 빨리 와. 쉬면 더 힘들어. 잘 안 들려. 왜 이렇게 힘드냐? 내가 봤을 때 마스크 때문인 것 같아. 어 마스크 때문에 더 힘들어. 그건 인정. 숨이. 빨리 와. 쉬면 더 힘들어. 가는 거예요. 뒤 안 돌아보고. 아 열정 있어. 열정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 아 열정 있어. 야 우리 얼마 더 가야 돼? 아직 별로 안 왔다 너. 많이 온 것 같은데. 가자고. 와 멋지다 멋져. 일정 일정. 조심 안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인 것이요. 셋째는 일정. 아 그만 찍어. 스톱이야 스톱. 좀만 더 가면 되는데. 스톱 스톱. 가슴이 쿵쾅대? 우리 어디를 가야 되냐면 소망탑을 가면 되는데 770m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아 얼마 안 남은 거야? 그치. 거짓말. 얼마 안 남았어.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한 3분의 1 더 가면 돼. 금방 가. 어 금방 가. 가자. 그래 1분만 쉬어. 야, 사람이 하나도 없다. 생명수야 생명수. 야 응. 휴지 챙기라고 말했냐? 아 맞다 물티슈 챙겼어야 되는데. 콧물 닦아야 되는데. 콧물 많이 나와. 콧물이 주룩주룩 흘러 아, 그래? 지금. 왜 그런디야? 수분 보충된다니까 내려와서. 어, 너 안 힘드니? 아 하나도 안 힘든데. 와 너 진짜 등산의 신이구나. 와 야 청설모 있다. 어디? 저기. 우와. 귀여워. 토끼인가? 어디 있어? 귀여워. 토끼인 것 같은데? 토끼가 아니라 정설본데 토끼같이 생겼어. 응. 귀가 쫑긋해. 우와, 신기하다. 정설본 진짜 크다. 우와, 나무 정말 잘 타. 영양갱 먹어도 돼?
이렇게 달달해 보이게. 난 원래도 연양갱 원래 좋아했는데. 난 별로 연양갱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연양갱에서 연락이 온다면 다시 한번 등산을 할 이야기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시 떠날 거야. 안 돼. 나랑 관악산 타야지. 관악산? 응. 아, 체력을 좀 더 키워서 와야겠어. 요즘에 운동을 제대로 안 했더니 이렇게 숨이 차려. 집에서 누워만 있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체력은 국력입니다. 맛있어? 먹을래? 힘이 생겼어. 응, 갈 수 있어. 응. 갈 수 있다! 율정! 빨리 가서 김밥 먹을 생각으로 버틴다. 그래도 여기는 좀 평지가 많아서 갈 만하다. 언제까지 가야 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야? 거기 났어? 어. 아까도 그 말했잖아. 어. 여기가 국룰이야. 국룰이야? 어.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된다? 다 왔어, 이게. 사람들이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말해주잖아. 거의 다 왔어요. 한 30분만 더 오르막길 걸으면 돼요. 이런 느낌. 거의 다 왔어요. 약간 힘내세요. 야 소망탑. 아 근데 진짜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150. 어, 150. 소망탑 타워. 아 여기가 좀 고비인데. 여기가 고비다. 진짜 거의 다 왔지? 어 진짜 거의 다 왔어. 저기가 다야. 가서 김밥 먹자. 그래 김밥 먹자 빨리 가서. 이렇게 밝았네. 선글라스 끼고 야 언니 카메라 너무 어두워. 올려줘 밝기 좀 했는데. 저기 쉼터에서 김밥 먹으면 돼. 우와 다 보이지? 우와 저 올라가면 전망대도 있어. 다 왔어. 안개가 죽였대.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와 도착. 오면 산. 저기 롯데타워부터 여기 남산타워까지 다 보인다고. 와, 절경이네. 산이 저기 순북 담 채워갔구만. 저기가 이제 북한산이고. 내가 저기를 또 가봤다고. 와. 김밥 먹자. 김밥 먹자. 소망탑 한번 보고 셀카 한번 찍어야지. 일단 밥 먹고 찍어. 잘 먹고 찍자. 이 시간만 기다려왔다고. 앉아. 응. 앉자고. 앉자고. 아이고 김씨 수고했어. 너 이쪽에서 봐. 잠깐 썸네일 찍기. 하트 해봐. 됐어? 어떤 길로 내려가냐? 오케이 렛츠고. 아 내려가는 건 이제 부담이 덜하다. 쓰레기 다 챙겼고. 다 챙겼지 언니? 어 짐? 어 여기 있다가 놓고 가면 다시 등산해야 된다. 끔찍해.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이 내려가는 길에 겁나 귀여운 고양이가 있다. 냥냥 냥냥이. 어? 말이 많은 친구. 저희는 올라왔던 길로 잘 내려왔고요.
오늘 등산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신다면 다음 등산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는데 아마 안 찍을 것 같아요. 안녕. 아우, 안 써진다.